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광시 문화재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리오가 대신 답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너 몇 살이냐? 편.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민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러 온 화성시 문화재단 코리어 탈을 쓴 직원입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나 보시죠. 질문자 왕방울님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직원들의 평균 나이대가 궁금합니다. 왕방울님 질문으로 화성시 문화재단 전 직원의 나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2003년생인 20살부터 1944년생 79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화성시 문화재단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데요. 20대 75명, 30대는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185명, 40대 173명, 50대 82명, 60대 14분, 70대 5분으로 총 534명이 화성시 문화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으로 조금, 아주 조금 높은 편입니다. 어쩐지 꼰대가 많더라. 화성시 문화재단에 입사하려면 미술 음악 전공이거나 문화예술 기획 전반에 관심이 많아야 하나요? 아니요. No. 카티아17님, 그냥 시험 잘 보면 된... 화성시문화재단이라는 기관 명칭 특성상 문화예술에 특화되어야 할 것만 같지만 전혀 노노. Nope.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화성시문화재단이랍니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가장 화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 누구니 너? 질문 주신 평화주의자님? 글쎄요, 재단에서 화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굴까요? 이 질문한 사람은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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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직원이지? 너 누구야? 재단 내 담당자님만의 힐링 스팟이 있나요? 회사인데 힐링 스팟이 있겠어요? 집이 최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화성시 문화재단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